저는 스님과 동년배이지만은 고3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고3 딸한테는 친가로 사촌이 3명이 있고 외가로 사촌이 3명이 있는데 모두 다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 중압감을 느껴서 우리 엄마가 만약 보훈대학을 내가 못 가면 늦게 나서 나를 키웠는데 우리 엄마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네. 맨날 그 중압감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엄마로서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네. 기도로 아마 좀 아이 마음을 풀어주고 좀 네.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왔어요. 네, 네.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이야.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니까요. 그 엄마가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다. 엄마는 괜찮다. 염려하지 마라. 네가 건강한 것만 해도 엄마는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한다.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. 그래도 아이가 그럴수록 더 중압감을 느끼고 힘들어해서요. 좀 그래도 자꾸 그렇게 네, 얘기해 주면 돼요. 기도로서라도 좀 아이한테 지혜를 주고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입시 기도가 어떤 게 있나 스님의 고견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. 그 얘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는 기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. 어찌됐든요. 스님도 42살에 아이 한번 낳아보세요. 기대되죠.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, 스님.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대가 크니까 아이가 중압감을 느끼지. 아니요. 자기가 놔버리면 중압감을 안 느껴요. 똑똑해가지고요. 기대 안 해도 지가 알더라고요. 그러니까 스님 어떤 기도로 좀 아이한테 지혜를 줄 수 있는지 좀 대답 좀 해주세요. 딸이 꼭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다른 집 애들은 꼭 시험에 걸려야 되니까 부처님 다른 애들 먼저 합격시키고 빈자리 있으면 저희 딸 다 합격시켜 주세요. 이렇게 네. 기도하면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. 예, 예. 예. 그래야 예, 영험이 생깁니다. 예. 예. 한번 외워보세요. 외울 수 있나? 아이고. 입학할 자리 좋은 자리 다 딸에 합격시키고 남은 자리 우리 딸 보내주이소. 그러면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뻐 보이겠어요? 미워 보이겠어요? 이뻐 보이겠지. 아이고 부처님 우리 딸 공부는 못하지만은 전대학에 넣어주세요. 잘하는 애 하나 빼내고 우리 딸 그거 집어넣어주세요. 이러면 이해는 되는데 부처님이 가만 보시면 좀 얄미워요 안 미워요? 얄미운 짓을 하죠. 그러니까 복이 올려다가도 더 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마음을 내고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. 아이고 좋은 대학 안 가도 되고 네 재주껏 그냥 한다. 엄마는 네가 어떻게 되든 너를 지지한다 이러면 그래도 엄마 나한테 기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 지금까지 기대한 건 사실이다 안 했다 이러면 거짓말이니까 기대한 건 사실이다. 오늘 스님 법문 듣고 보니까 법륜 스님은 고등학교 다니다 관뒀다더라.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 학교가 전부는 아니더라. 그러니까 사촌 언니들 그 너무 쳐다보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거라. 남 쳐다보고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시대는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게 새로운 시대란다 이렇게 얘기해요. 아시겠죠? 네.